공복으로 운동하는 것은 지방을 더 빨리 태우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기름이 다 떨어진 차가 더 잘 달릴까요? 배터리가 5%밖에 남지 않은 전화기를 들고 집을 나서는 게 마음이 편한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운동 전에 많이 먹는 것도 역효과가 납니다. 명절날 푸짐하게 저녁을 먹고 나서 곧바로 공원에서 달리기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그저 졸리고 쉬고 싶고 고양이랑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어떻게든 일어나서 헬스장에 간다고 해도 위경련이나 그런 문제를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기에 충분한 체력, 속도, 힘이 없을 테니까요. 그냥 자고 그 다음날 운동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료 탱크를 너무 많이 채우지 마세요.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스피닝 교실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줄 가벼운 식사나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세요. 완벽한 운동 전 식사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트밀, 과일 스무디, 그리고 요거트, 호두, 치킨과 밥 콤보 등이 좋을 거예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면 식욕이 증가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만약 여전히 배가 고프다면 식사를 여러 번 나눠서 먹어보세요. 운동하기 전과 운동 후에 반반씩 먹는 거예요. 운동 효과를 최대로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의 몸은 방금 먹은 음식을 소화해서 그것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도 도움이 되지만 음식과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는 안 돼요. 특히 운동을 할 때는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양의 물을 많이 마시면 결과가 좋지 않을 거예요. 특히 빨리 달리기, 수영, 아령 들어올리기 같은 운동을 할 거라면 말이죠. 하루 종일 물을 조금씩 마시고 물을 적게 마셨다고 해서 운동하기 전에 보충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몸은 물병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방광이 가득 찬 상태에서 점핑잭 100개를 하는 건 재미있지도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위험할 수 있어요. 몸은 엄청난 양의 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기운이 없고 에너지가 부족한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많은 양의 물이 몸에서 유용한 염분을 모두 씻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운동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것 같다면 운동을 하면서 계속 물을 마시고 운동을 시작하기 약 20분 전에 사과, 오렌지, 바나나 같은 과일 한 조각을 드세요. 커피. 아직 눈이 감겨있는데 멀리서 어디선가 알람시계 소리가 들려요. 아, 5시 30분이에요. 그리고 7시까지 헬스장에 가려면 지금 일어나야 해요. 밖은 춥고 어둡고 눈은 반쯤 감겨있습니다. 편안한 침대를 떠나는 건 지금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아닐 거예요. 가끔 커피 없이 잠에서 깨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나요? 성인의 약 85%가 아마 같은 생각일 거예요. 정기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더 효율적이고 집중하게 됩니다. 네, 운동도 포함해서요. 운동 전 커피 한 잔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더 열심히 훈련할 수 있습니다. 블랙커피가 더 좋고 그냥 보통 머그잔 정도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드라이브스루에서 파는 괴물 사이즈가 아니고요. 커피는 식욕을 억제하여 과식하지 않도록 하고 유산소 및 무산소 운동 기능을 향상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달리기, 수영, 사이클과 같은 심근 강화 운동을 의미하며 무산소 운동은 단거리 달리기, 점프, 아령 들기 또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의 노력을 요구하는 운동을 포함합니다. 카페인은 또한 근육이 더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주는데 여러분이 매일 운동을 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정말 좋은 것처럼 들리죠? 그렇다고 커피가 마실 때마다 기운을 북돋아줄 마법의 묘약이라는 건 아닙니다.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더 많은 커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많은 양의 카페인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한 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성인의 카페인 1일 권장량이요? 보통 사이즈의 커피 3잔 정도예요. 매일 운동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2, 3일만 운동을 해도 많은 지방을 태워버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하지 않는 날 미친 듯이 간식을 먹지 않는다면 말이죠.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변화시키기 위해 쉬는 날이 필요해요. 일단 몸이 더 단련되면 일주일에 4, 5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꼭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라톤 훈련을 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지방을 좀 태우고 살을 빼는 것이 목표라면 반대로 하세요. 만약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면 나머지 운동을 할 에너지가 더 적어질 거예요. 즉 아령을 들 때
100% 전력을 다할 수 없다는 의미죠.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근력 운동을 먼저 한다면 필요한 만큼 같은 동작을 반복할 수 있을 만큼 기운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과는 자동적으로 더 나아질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류에 속한다면 유산소 운동을 가볍게 혹은 중간 정도의 강도로 하세요. 그러면 준비 운동도 되고 운동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또 한 가지, 코어를 단련하세요. 코어는 배에 새겨진 왕자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척추를 안정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모든 근육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복근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운동을 할 때 복근을 사용하면 됩니다.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스쿼트, 심지어 프리웨이트 바이셉 컬을 하기 전에도 배에 단단히 힘을 주세요. 그러면 다재다능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마침내 헬스장에 도착했습니다. 의욕과 의지, 결의에 가득 찼고 시간과 비용도 투자했어요. 축하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인내심을 가지는 겁니다. 좋은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름길은 없어요. 인내와 끈기가 여전히 성공의 주요 열쇠입니다. 훈련 시간을 1시간 정도로 제한하고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세요. 너무 지나친 준비 운동으로 몸을 지치게 하지 마세요. 그건 최악의 운동 방법이고 부상당할 수도 있어요. 심장 박동을 높여줄 짧고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5분간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마시고 걸어다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음악을 들으세요. 그 5분이 큰 차이를 만들 거예요. 운동하기 전에 낮잠을 자지 마세요. 만약 20분 동안만 낮잠을 자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타입이라면 괜찮아요. 프로들은 그렇게 낮잠을 잡니다. 그보다 더 오래 낮잠을 자면 헬스장에 도착했을 때 몸이 심각하게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낮잠을 자든 안 자든 정말 피곤하면 헬스장에 가지 마세요. 몸을 극한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영양과 휴식을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 비타민, 스파 관리, 값비싼 침대 등에 많은 돈을 소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훈련은 모두 허사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살을 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가끔 헬스장에 가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머리를 써서 운동하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마치 몸을 위한 자동차 여행과 같죠. 어떻게 하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여정을 즐기고 싶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방은 바로 타버릴 거예요.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요. 다치면 운동을 할 수도 없잖아요. 아시겠죠?